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왜 20살을 누냐면 3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20살에 꿈이 원대하고 사회 초년에 나오는 20살도 계실 거고 대학교를 막 들어가시는 우리 20살 애기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운이 좀 안 좋았어. 근데 올해는 급반전이야. 반전 후 행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20살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20살은 반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반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뜻대로 된다. 그러니 우리 20살 애기님들 우리 삼재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개척하는 정신으로 공부하시고 또 취직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올해 걱정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기사생입니다. 우리 기사생들은 금전 운세는 삼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좋아. 그냥 보통이야. 아주 좋지는 않지만 3대 치고 이 정도면 좋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큰 성공은 아니지만 작은 성공. 그러니까는 작은 주머니가 10개야. 큰 주머니 하나 차는 것보다 작은 주머니 10개를 찬다 생각하시고 노력하는 만큼 이분들도 성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작은 걸로 만족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면 그게 부풀어지고 부풀어져서 우리 32살은 좋고 애정운도 좋다. 많이 사랑하시고 결혼운들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결혼해도 삼재 때 뭐 누가 그러더라. 결혼하지 말랬다고. 근데 나는 여기 32살 기사생 같은 경우는 결혼운도 좋으니까 과감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하시고 운전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행운을 빌립니다. 자, 44살 정사생입니다. 이분들은 지난해에는 그냥 그랬어. 그래서 새해에는 어떨까 궁금하실 겁니다. 올해는 대운이 들어와요. 대길이에요. 그런데 금년 운세가 운이 좋고 가정적으로도 편안함을 주시고 그래. 그리고 공직자나 회사원들은 승진운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승진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도전을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도 이분들은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골고루 다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운이 전체적으로 삼재치고 나쁘지 않고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 속에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어두운 터널에서 꽃밭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 뱀띠들이 경자년에는 운이 좋아요. 삼재처로 삼재 물러가라야.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서 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흡족해. 이 뱀띠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56살의 우리 을사생들은 이사, 매매, 뭐 확장, 문서운 다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는 56이 1등 2등 44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다 아까도 저희가 20살 애기들한테도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다 좋으니까 원하시는 꿈 하고 싶은 일 도전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다음 68 개사생님들은 개사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투자나 신축 이런 거 괜찮습니다.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오케이입니다. 다 좋기 때문에 이 뱀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작년에 조금 안 좋았다 싶지만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요. 건강도 다 좋고요. 투자도 괜찮습니다. 금전, 건강, 뭐든지 가족도, 가족 운도 좋고 하니까 하고 싶은 일 하십시오. 우리 뱀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삼재 물러가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짱!